와, 야, 이거 뭐, 예.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핸드폰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12를 준비해봤습니다. 10 아니고 12, 12. 아이폰 12가 미니, 그리고 프로, 프로 맥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정말 아이폰은 제가 처음 리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줬던 스마트폰의 이 역사가 곧 아이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소장하고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애들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이제 1세대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받은 거는 2009년 정도 아이폰 3GS 이름도 빛나는 그 전설의 핸드폰 블랙 앤 화이트 해가지고 그 안에 정말 저는 이제 화이트 썼는데 여러분들 뭐 쓰셨어요? 아 뭐 대부분 다 그거 쓰셨겠죠. 설마 옴니아 쓰신 분들은 없었겠죠? 예쁘다고 우겨서 산 그 외국산 브랜드 스마트폰 초반에 그거 비교해가지고 삼성이 많이 욕바가지를 얻어먹었지만 사실 아이폰으로 인해서 삼성도 많이 갤럭시가 지금까지 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면서 아무튼 뭐 아이폰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 3GS를 내가 하나 버렸나 했어요. 너무 아까운데 없고 3GS는 살짝 이렇게 볼록한 배 모양의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4부터는 깻잎 캔같이 생긴 이제 그런 녀석이 나옵니다. 그때는 뒤에가 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5부터 이렇게 위아래로 띠처럼 나오면서 너무나 작고 좀 예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4랑 5 이런 것들은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나 예뻐서 좋아했던 디자인이고 6부터 넘어가 하면서 이건 6S인데 아이폰은 사실 항상 디자인이 좀 예뻤어요. 네, 이게 아 2014년쯤 나왔던 것 같은데 요 6S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근데 나 왜 7도 가지고 있었지? 7도 제 건데 요때 사실 보면 디자인이 거의 앞에서 봤을 때는 뭐가 6이고 뭐가 7인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뭐 비슷합니다. 요런 이제 그대로 된 패밀리룩 요런 패밀리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흰띠가 좀 거슬린다고 했는 거를 미국까지 메아리가 뭐 닿았는지 보시면은 그런 게 없어지고 좀 굉장히 심플해진 디자인으로 이제 아이폰 7이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6, 7 요 정도만 할게요. 우리가 막 6, 뭐 6 플러스, 6S 이런 거 아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7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아이폰 8로도 넘어가는데 8도 사실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8 플러스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카메라가 원래 이렇게 계속 하나만 있다가 이때부터 카메라가 이제 가로로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 카메라는 사실 아이폰이 지금도 넘사벽이지만 이때만 해도 진짜 이제 우리 여성분들 SNS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좋았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가 9는 없어요. 9수 때문이지 뛰어넘었고 10으로 넘어가는데 아이폰 10은 아이폰 X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죠. 그래서 8이랑 비교했을 때는 8은 가로였다면 얘는 이제 세로로 카메라를 이제 두 대를 달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의 이런 유리글라스처럼 되어 있는 게 좀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X를 썼고 와이프는 요 금세 XS를 썼습니다. 핸드폰 자체의 앞에 디자인들은 이 X부터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홈버튼이 사라집니다. 8까지는 이런 식으로 홈버튼이 이렇게 눌렀을 때 물리적인 홈버튼이 있었다면 X부터는 없어져요. 올려서 비밀번호를 또 풀어주거나 이제 페이스 아이디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거 홈버튼 없었을 때 아 이거 너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역시 뭐 아이폰답게 전혀 불편함 없이 아이폰 X와 XS를 거쳐서 아이폰 11로 넘어갑니다. 11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카메라가 3대가 들어가면서 인덕션 에디션 뭐 이런 이제 별명도 붙기도 했죠. 그래서 11까지도 원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12부터 드디어 4랑 5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디자인으로 극찬을 했었던 악진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까지 깻잎 에디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냥 제 의견을 살짝 얘기하자면 아이폰 4 디자인에 아이폰 11의 카메라를 담았다. 뭐 요렇게 정리를 하면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제가 아이폰 12를 사실 12월에 리뷰하려고 사전 예약까지 걸어놨었는데 특히 아이폰 미니의 256기가는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뭐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전 예약 다른 분들보다 지금 더 늦게 온다고 해서 취소를 해버리고 요거는 제가 개봉동까지 가서 미개봉 새 제품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 블루 색상이 그나마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와이프한테는 이게 제일 예쁜 색상이야 이렇게 뻥치고 네, 와이프한테 보내준 아이폰 미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섯 가지 색상이에요. 화이트, 블루, 레드, 그린. 저희가 네, TMI지만 그린을 선택했는데 이거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좀 더 많이 만들어 놓든가 사전 예약을 하지 말든가. 깜짝 놀라는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케이스 자체가 너무 얇아서 귀엽다 했는데 열었는데 지금 뭐 빠져있지만 여기 설명서랑 케이블 끝! 충전기도 안 넣어줍니다.
아닙니까? 물론 뭐 자기들은 이제 환경을 뭐 생각한다 뭐 그러긴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처음 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단자다만 결국은 또 따로 사야 되잖아. 이걸 갤럭시가 또 좋은 건 또 따로 한답니다. 다 ᄉ들이야 이씨. 아무튼 그래서 아이폰 12와 아이폰 프로 요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맥스는 없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크기가 다르겠죠. 네, 아이폰 미니는 5.4인치, 프로는 6.1인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프로 자체가 더 비싸기 때문에 옆에 측면이나 후면도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액정 자체도 세라믹 실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 유리보다 한 4배 정도 강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떨어뜨리면 되십니다. 네. 인성 문제에서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미니는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씁니다. 뭔가 조금 더 확실히 고급스럽다. 돈을 좀 많이 들였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뒤에 보시면 차이는 유광과 무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가장 큰 디자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카메라가 얘는 두 개 달렸고 얘는 세 개가 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달린 카메라가 기본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가 있다면 여기는 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면 카메라는 이 모듈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여기 굉장히 여기 좀 휑합니다. 카메라도 두 대지만 플래시랑 요 마이크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는 플래시 마이크 플러스 여기 또 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거리 측정이 잘 되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하면 나랑 피사체의 거리가 이제 몇 미터인지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토포커스를 또 굉장히 잘 잡아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 촬영했을 때는 조금 이제 이 아이폰 미니와 프로의 차이가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신비를 쓰지 않았지만 X를 쓰고 와이프 핸드폰을 쓰면서 좀 느꼈던 점은 아니 이때도 카메라가 좋아서 제가 이상훈 TV의 메인 카메라로 아이폰 X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진짜 그거보다도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겁나서 못 갓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 카메라는 검사벽이다. 자, 아이폰 12 특히 프로는 기존에 나왔던 아이폰 11 그리고 아이폰 X보다도 훨씬 더 이제 카메라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폰 XS랑 아이폰 12 프로랑 카메라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에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CPU는 A14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전 아이폰 11보다도 훨씬 좋아진 CPU로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A14 바이오닉이 아이폰 11에 썼던 이제 A13 바이오닉보다는 16% 개선이 됐고 아이폰 X와 XS에 쓰던 A12 바이오닉보다는 무려 40%나 효율성이 올라간 엄청난 괴물 CPU라고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기준에는. 자, 그리고 램도 미니는 4기가고요. 프로는 6기가를 또 지원을 하고 내장 메모리는 또 미니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를 지원을 하고 여기 프로는 128기가부터 256기가, 512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이 친구는 2227mAh, 이 친구는 2815mAh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000이다, 3100이다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기계 안에다가 그냥 때려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냥 때려 넣어서 약간 1단위까지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똑같은 LED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2340x1080이고 이 친구는 2532x1171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니 자체는 옛날에 아이폰 4와 5의 감성을 좀 갖고 싶으신 분들 손 안에 이렇게 딱 쥐고 싶으신 분들이 5.4인치의 아이폰 11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5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큽니다. 화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베젤의 두께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뭐 훨씬 더 발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보시면은 뭐 카메라도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아이폰을 쓰고 갤럭시를 쓰면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이제 일단 1번이고 2번은 여러분들 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센서 이 터치감이 확실히 아이폰은 훨씬 더 부드러운 터치감을 지원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맥스와 지금 비교는 못하겠지만 프로 자체랑 미니만 들고 봐도 확실히 이런 그립감이나 이런 무게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걸 위해서
저울을 하나 또 구입을 해왔습니다. 아, 정말 여기 투자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 예. 자, 일단은 미니는요, 올렸을 때 140g.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140g보다는 원래 좀 가벼울 수 있는 게 액정 원래 값은 빼야 됩니다. 공식 무게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140g.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는 196g. 46g 정도가 차이가 나죠. 40, 50g이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단점은 지금 다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서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환경오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라이트닝 2 C를 케이블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C에 맞는 전용 충전기까지는 주고, 만약에 지금 이게 C타입으로 바뀌어서 C2C 케이블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좀 쓰던 게 있으니까 호환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들밖에 쓰는 거 해놓고 연결만 C로 해놓고는 갑자기 충전기를 안 준다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조금 그냥 돈을 아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프로 정도는 거의 뭐 150만 원 돈 하거든요. 근데 지문 인식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 아이디 굉장히 편하긴 한데 요즘에 마스크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문 인식 정도는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최신 아이패드에는 지문 인식 센서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12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13 정도부터는 뭐 아니야, 얘네도 9가 9수여서 뺐으니까 13도 불길한 숫자라고 뺄 것 같아. 나 예상한다. 아이폰 12 다음에 14다. 아무튼 다음 세대부터는 지문인식 센서가 좀 센스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인터페이스는 조금씩의 발전은 있지만, 아, 그런 거 있어요. 아이폰끼리 이렇게 그냥 자기가 쓰던 배경화면부터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요거 쓰다가 지금 요걸로 갔는데 크기만 작아지고 똑같아. 그만큼 이제 뭐 약간의 그런 호환은 잘 되는 뭐 장점은 있지만, 약간 옛날에 그 하나씩 옮겨놓던 또 그런 뭔가의 또 감성은 또 없어졌다. 근데 또 편해서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또 신제품이라고 해서 사실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해가 바뀌어서 2021년 1월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또 계속해서 핸드폰들 새롭게 출시되는 거 있으면 다 사지는 못하는데 보고 계시죠? 다들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